안녕하세요. 포토샵을 이용한 눕기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채널을 이용한 눕기따기 방법이 있고, 그냥 레이어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눕기따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채널을 이용한 눕기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채널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빨강, 녹색, 파랑의 채널이 생기는데, 명암 대비가 잘 이루어지는 채널로 눕기따기를 합니다. 보시면 파랑이 가장 명암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파랑 레이어를 쭉 끌고, 클릭을 하고 쭉 끌고 와서 하나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휴지통 옆에 쭉 끌고, 복제칸으로 끌고 가면 이와 같이 레이어 복사가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미지로 가셔서 조정. 가시면 여기서 하늘 배경을 없애는, 여기서 하늘 배경을 없앨 수가 있는데, 오른쪽의 레버를 쭉 왼쪽으로 땡기면 하늘의 구름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없어지죠? 여기 희미하게 보입니다. 여기 잘려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진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우리 추출해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 우리가 추출해내고자 하는 이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은 컨트롤 복사 레이어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선택이 우리가 잘라내고자 하는 이미지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하늘 배경으로 반전을 시킵니다. 반전은 Ctrl Shift I를 누르면 이렇게 반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채널로 가시면 이렇게 선택이 된게 보이시죠? 선택이 된걸 확인하고 레이어로 넘어갑니다. 레이어에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게 되면 하늘 배경은 사라지고 우리가 요 추출해내고자 하는 요 들판하고 나무만 복사가 되게 됩니다. 복사는 어떻게 하냐면 Ctrl J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레이어 복사된 레이어를 보시면 원본을 잠가보면 이렇게 하늘 배경이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하늘의 배경을 넣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서 불러와서 이 하늘의 배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고 이걸 카피하셔서 원본 배경 위에다가 붙여넣기. Ctrl V. 이렇게 하면은 하늘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확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레이어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눕겠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좀 수월한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불러와서 이 상태에서 그냥 레이어 복사를 하나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원본 레이어는 눈을 잠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선택으로 가셔서 색상 범위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뜨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미지를 좀더 선명하게 이렇게, 저 뒤에 나무 산 능선이 보이게 이렇게 왼쪽까지 최대한 당겼네요.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이러면 내가 추출을 해내고자 하는 부분만 이렇게 놓고 이 하늘 배경이 선택이 되겠네요. 그러면 하늘의 배경은 그대로 Ctrl X 이렇게 누르면 배경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까 다른 하늘을 불러오셔서 카피 받아서 원본에다가 Ctrl V 이렇게 하면 원본에서 이렇게 바뀐 거죠. 보시면 산 나무 이미지도 아주 섬세하게 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세한 요 가지는 요런 거는 또 별도로 보정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